안녕하세요. 오늘 돈복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입고 다니는 옷부터 소지품에 이르기까지 재물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들을 알고 활용한다면 재물운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복을 부르는 옷차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색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황금색과 노란색은 태양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이는 부와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생활 속에서 이러한 색상을 액세서리나 옷차림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황금색 넥타이나 노란색 스카프를 매치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과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적절히 포인트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결이나 물고기와 같은 문양이 들어간 액세서리나 의류 역시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물은 부와 풍요를 끝없이 흐르게 하는 원동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양을 일상 속에서 활용해 보는 것은 재물운을 끌어당기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액세서리로는 황금이나 옐로우 골드로 제작된 세련된 작은 보석류를 특별히 추천드립니다. 이는 재물운의 상징이며 작은 귀걸이나 반지, 팔찌 하나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발 선택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깔끔하고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은 좋은 기운을 발밑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검정색은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변화시켜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신발은 항상 깨끗하게 신고 다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옷의 소재 선택도 재물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급스러운 자연 소재로 만들어진 의류는 부와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실크나 고급 면과 같은 소재는 부드러우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어 긍정적인 기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돈복을 부르는 옷차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옷차림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재물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나치게 구겨지거나 오래된 옷은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가능한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는 것이 돈복을 부릅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